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며 특이하게 공공 화장실에는 이렇게 대용량 휴지를 바깥에 설치했었는데요. 휴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와 도난 방지를 함께 추구했었는데 사람들은 안에서 얼마나 쓸지 모르니 휴지를 필요 이상 뜯어갔고 결과적으로 휴지를 더 많이 낭비하게 되었으며 휴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변기가 막히기도 하고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요즘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한 장씩 뽑아가는 휴지통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거 만든 사람 뚝배기 깨고 싶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등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은 생각 안 하고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정책들은 참 많은데 인도를 영국이 통치하던 시절 코브라가 너무 많이 출몰하자 영국 정부는 죽은 코브라마다 현상금을 제공했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위해 코브라를 잡아왔지만 나중엔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코브라 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했더니 코브라 사육자들이 쓸모없어진 뱀들을 풀어주며 코브라 개체 수는 현상금 전보다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눈앞만 보고 시작했다가 완전 실패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트라이샌드 효과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모두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말 그대로 전설의 레전드인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콘서트 티켓값이 비싼 걸로 유명한데 2012년 콘서트 티켓 가격은 $1,500였다고 하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자 내 공연에 나의 가수 인생 수십 년이 녹아있는데 그 정도 얼마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하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선 캘리포니아 해안기록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며 해안선의 사진 약 12,000장을 찍어 한 사이트에 올렸었는데요. 거기엔 스트라이샌드의 집사진도 있었는데 스트라이샌드는 이 사진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사진 삭제를 요구했고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 소송이 여러 뉴스에 나오게 되자 이 사진의 조회수는 한 달 만에 42만 회를 기록했다는데요. 소송을 하기 전에 조회수는 6회였고 그중 2회는 스트라이샌드의 변호사가 조회했던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이 집이 유명해지 이런 항공사진까지 돌아다니는 등 바브라의 집사진은 공공재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소송마저 기각되면서 소송비용 17만 달러까지 물어내고 지금도 이 사진은 스트라이샌드를 설명하면 꼭 첨부되는 이미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막으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서 역효과가 나는 걸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여고괴담은 1998년에 개봉한 여고 배경의 영화인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이 현실 고증을 120% 하여 굉장히 악랄하게 나옵니다. 여고괴담이 개봉하자 바로 교총에서는 여고괴담에 대한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을 내며 영화가 교사의 폭력을 너무 과장하고 교육 현장에 어두운 면만 부각시켜 교사들의 명예 훼손은 물론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의 교사들의 행태는 여고괴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처분 신청이 더욱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180만 명이라는 당시로선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엔 갤럭시 S4가 충전 중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난 갤럭시 사용자였던 고스틀리 리치는 유튜브에 그 증거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삼성에선 그에게 새 핸드폰으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비디오를 삭제하고 비슷한 것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휩싸이지 않고 회사를 고소할 권리도 박탈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대중적인 발언도 금지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스틀리 리치는 그 조건을 쌩까고는 보상을 받지 않은 채 삼성에 그 조건을 공개하였고 하루 만에 그 영상은 120만 명이나 보는 급상승 인기 동영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애플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는데 2020년에 독일 앱스토어 매니저였던 톰 사도스키가 쓴 앱스토어 기밀문서라는 책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는데요. 판매 금지를 요청한 이유로 애플의 기밀 정보를 발설했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그 기밀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면서 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였고 2쇄에 들어갔다고도 하네요. 아주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대해 사이비 종교들이 상영 금지 신청을 하여 오히려 흥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누누
누누TV를 맡겠다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자 오히려 누누TV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동 버스 대란 사건입니다. 올해 초를 핫하게 달구었던 사건인데 올해 1월부터 명동을 들어가는 버스와 나오는 버스들이 엄청나게 막혔었는데요. 그냥 막힌 게 아니라 명동에서 시작해 남대문 시장 숭례문을 넘어 서울역까지 막히고 남산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막히고 을지로와 종로까지도 차들이 꽉꽉 막혀서 보통 15분이면 지나가던 서울역 명동 구간이 1시간 넘게 걸릴 정도였는데 버스 정류장엔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엄청나게 몰려 혼잡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동 입구에 정류장 29개 노선 버스 모두 정해진 노선별 표지판 앞에서만 정차해 승객을 탑승시키도록 바꿨기 때문인데요. 버스 하나당 정류장 하나씩 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1m 간격으로 정차 표지판을 세워놔 버스들이 순서를 기다리느라 정체가 생겼고 버스를 타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는 분도 나타나고 그 나비 효과로 서울 중심부 전체가 막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명동 입구 정류장에 승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 버스를 타다 보니 압사 위험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져서 압사 위험은 더 높아진 느낌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체에 불만을 표시하자 결국 시행 9일 만에 표지판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탁상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 천안시의 천안축구센터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남녀 화장실 변기를 동등하게 조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멀쩡히 잘 쓰던 남성용 변기 19개를 철거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축구센터의 특성상 남자 이용객이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변기 개수가 많아야 한다고 정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건을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도 되어 있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변기를 뽑아낼 뻔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안 뽑겠다고 했는데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에 대한 뉴스는 없네요. 실제로 이 법률 때문에 요즘 학교에는 공간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남자 소변기를 더 설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형적인 화장실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변기를 더 설치할 생각을 안 하고 남자 변기를 떼어내 생각을 하는 게 레전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뜬금없이 마트에서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를 쓰니까 환경오염이 된다는 이유였는데 어차피 종이박스는 다 재활용되지 않느냐는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다가 결국 노끈과 테이프만 없애는 결정을 합니다. 이런 탁상 행정과 예산 낭비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건 영암의 F1 경기장인데요. 예전에 세금 낭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천안 야구장은 토지 보상액만 550억을 줬던 레전드 구장인데 영암 서킷은 그 비용을 까마득히 넘어서는 4천억 원이 넘게 들었었습니다. 영암 서킷은 국내 유일의 F1 규격 인증 서킷으로 2010년부터 7년간 F1 코리아 그랑프리라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설했는데 영종도와의 경쟁 끝에 영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암은 F1 경기를 시작으로 근처에 신도시를 세우고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입점시켜 모터스포츠의 성지로 만든다는 원대한 계획을 품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는데 보통은 3개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시작 적합 검사를 해야 하지만 2주 전까지도 공사를 하여 아스팔트도 굳지 않은 서킷에서 레일스를 펼쳤고 잔디가 죽어가서 푸른 페인트를 뿌리는 바람에 잔디 위를 달리면 녹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잔디가 모자라 이런 인조잔디 포소로 실리콘으로 마감했는데 결국 레이싱 중에 바퀴에 인조잔디가 끼어 운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서 기자들과 F1 선수들은 러브호텔에서 묵어야 했으며 경기날까지도 스탠드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미완성 스탠드에 표까지 판매를 해놓고는 환불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티켓이 팔리지 않아서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관람에 동원했었는데 결승전 날에 관객들이 항의를 많이 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관리자가 없어 근처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슬쩍 들어가서 관람을 하였고 F1 굿즈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다가 농산물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F1 경기 후에는 방치되어 주변 농민들의 고추 말리기 명소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F1 경기는 2013년까지 열렸지만 4년간 1,900억 원이라는 적자를 남겼는데 이런 초대형 이벤트에서 흑자 경영을 기대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긴 하여도 적어도 경기가 열리는 4년 동안 관광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했어야 하지만 그런 건 1도 없어서 경기장 주변은 계속 논밭으로 유지해 F1 CEO는 첫 경기 이후 여러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열악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영암에서 더 이상 F1 모터스포츠는 열리지 않았고 이후로 무한도전 팀이 촬영하고 크고 작은 대회들을 적극 유치하면서 잠깐 흑자 경영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등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이클 대회도 하고 인라인 대회를 하는 등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점검한 후에 실행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진행해서 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